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 ASR 시스템 퀵 서비스로 입고가 됐습니다. 제품이 상당히 크죠? 제 영상에서도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은데, 쿨러마스터 제품의 하프 700 에보 제품이고요. 13900K CPU 탑재된 제품인데,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전원은 켜지긴 하는데, 화면이 안 떠요. 보드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빼보고 파워도 바꿔보고 다 해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원인이 밝혀졌네요. 근데 얘는 그래픽카드가 순행이네요. 전면 라디 순행 붙였고 4080 워로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좀 고사양의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누드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G스킬 6400짜리 메모리 32기가 두 개 사용하고 계시고, 이건 이제 테스트하려고 저희 그래픽카드 꽂은 거예요. 쿨러도 임시로 저희 거 붙인 거고. 자, 지금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CPU가 지금 셀레론 G6900이죠. 저희 테스트용 12세대 CPU 장착하고 나서 정상 가동을 해요. 근데 이제 고객분 CPU i9-13900K입니다 이 CPU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요즘 CPU 불량이 상당히 많네요.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CPU 분량이 생각보다 꽤 많이 발생을 하더라. 최근 들어서 진짜 12세대, 13세대 들어서 CPU 분량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습니다. 일단 다시 제가 원위치 해볼 텐데 테스트 CPU 장착하고 물론 메모리도 저희가 다른 걸로 바꿔봤어요. 저희 테스트형 킹스턴 퓨리 메모리로도 바꿔봤고 다시 이제 원위치 했지만 정상 작동을 한다면 백플레이트 쪽에 CPU 온도, 그 다음에 VRM 온도, 그리고 요 알림 표시창 요런 게 떠야 되거든요. 지금 뭐 AB 뭐 이런 식으로 떠 있죠. 근데 이제 이 CPU를 장착을 하면 아예 반응이 없어요. 자, 한번 꽂아보도록 하자. 설마 CPU인가? 저는 일단 증상을 보니까 보드 아니면 CPU, 하필 진짜 CPU일 줄이야. 지금 사설 브라켓 서멀라이트죠. 서멀라이트 사설 브라켓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CPU 교체 테스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브라켓도 다 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희 CPU 테스트용 CPU 제거하고요. 소켓 상태는 양호합니다. 소켓 문제는 아니에요. 깨끗하고. 또 작동이 되면 어떡하지? 자, 13900K 고객분 CPU 장착을 해볼게요. 서멀도 조금 바르고, 쿨러는 임시 테스트용 쿨러입니다. 전원 꽂고 켜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딱 가면 일단 백플레이트 쪽은 로고 뜨고, 근데 보면 일단 알림 표시창, 알림 표시창이 반응이 없어요. 뭔가 오류가 나더라도, 오류가 나면 오류 메시지라도 떠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아예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백플레이트 쪽은 CPU 0도, VRM 0도. 여기서 표시가 안 됩니다. 감지를 못 해요. 그리고 딱 얘만 봐도 문제가 있죠. 이 표시창이 왜 안 뜰까? 보드 불량인가? 이 해당 제품은 인텔 i9-13900K CPU 불량. 여러 번 해봤는데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먹통이에요. 자, 이 시스템은 이제 고객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요. 유통사가 어디 제품을 구매하셨는지 확인한 다음에 유통사 센터 쪽으로 AS 보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PU 도착하면 정말 불량이 맞는지 장착을 해서 작동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엄청 무거워요. 킥 아저씨 분도 정말 쩔쩔 매면서 질질 끌고 오시더라고요. 여기 올리는데, 테이블 올리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엄청 무겁네요. 중요한 거는 CPU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진짜 꽤 나온다. 14세대 CPU가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14세대도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리프레시로 되는 거라서 걱정이 되네요. 자, 보내고 나서 도착되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9-13900K CPU 서브센터에서 교환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새 제품으로 해서 왔고요. 좀 근데 배송이 늦었어요. AS가 많은지 보내면은 한 4, 5일 있어야 오더라고요. CPU는 정품 교체돼서 왔고요.
이제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서 작업을 해봐야겠습니다. CPU 인식이 안 됐는데 한번 다시 한번 꽂아봐야겠죠. 보드도 비싼 거예요. 가격대가 어로스 익스트림, 익스트림 보드가 보통 한 150만원 정도 하죠. 서머라이트에 사제 브라켓도 달려있기 때문에 브라켓 설치도 해야 됩니다. CPU 소켓 가이드도 딱 꽂고. 아, 이제 끝났습니다. 13900K AS 마무리 됐고요. Z790 익스트림 보드에 13900K CPU 장착하고 정상 작동을 합니다. 바이오스 화면이고요. 지금 현재 SSD, 2.5인치 SSD만 2테라 3개 장착이 되어 있네요. CPU 잘 인식하죠? 13900K. 그럼 M.2를 사용 안 하고 계시나? 2.5인치 SSD만 사용하나 봐요, 그럼. 백플레이트 쪽에 CPU 온도, VRM 온도, 그 다음에 표시창 잘 뜨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CPU 분량이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